이 문서는 경의선의 역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역에 대해서는 대곡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곡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일산선, 경의선, 교외선의 철도역으로 일산선 상에서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선 상에서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의 환승역이다. 한국철도물류정보시스템에는 일산선 대곡역이 3대곡으로 표기되었으나 현재는 대곡으로 표기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엔 서해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 3호선은 이 역에만 지상 구간이다.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과 내곡동의 경계 지점에 있어 역명 결정 과정에 논란이 일자 두 동명에서 한 글자씩 조합하여 대곡으로 역명이 결정되었다. 일산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한 역으로 당초부터 일산선 역 신설과 함께 건설되었다.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의 역은 기존 일산선 역에 연결되는 형태로 건설되어 출입구와 대합실 일부를 공유하며 독자적인 출입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개찰구는 지상 2층 일산선 역에 위치하며 지상 2층에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 역과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있다. 승강장은 일산선 역이 지상 3층, 경의중앙선 역이 지상 1층에 있으며 향후 서해선 역도 승강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산선, 경의선, 교외선 등이 교차하나 실제 경의선, 교외선 분기역은 능곡역이고 일산선은 고가로 통과하기 때문에 삼각선 등의 연결선로가 존재하지 않고 서울지하철 3호선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전력 공급이 직류로 받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철화 노선처럼 교류로 전력 공급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간 직접적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수도권 전철 개통 이전에는 통근 열차가 이 역에 정차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일산선 대합실에서 경의선 승강장을 잇는 통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일산선,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을 연결하는 환승 통로로 대체되어 기존 환승 통로보다 지나치게 우회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춘 지상 고가역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면 4선의 쌍섬식 승강장을 가진 지상역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5개가 있다. 현재 두 노선 승강장에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개찰구를 3호선과 경의 중앙선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모든 승차량이 일산선 승차량으로 간주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